이렇게 굴러가지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누가 어떻게 하는 주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주제자를 꼭 이야기하는데 주제자가 없어. 자기가 마음 쓰기 따라서 오늘 당장에 마음 쓰는 대로 내 모습이 달라져. 내 모습이 달라져. 그래 좋은 공부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너그럽게 가족들에게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잔뜩 품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간다. 그럼 오늘 어떻게 당신 인상이 다르네. 근사해 보이는데. 당장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니까. 그럼 반찬이 달라도 다를 거 아니야. 금방 과보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재불지 소설이나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 한다. 그 말은 재불지 소설이야. 그 이런 거 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듣는다고 금방 뭐 무릎을 탁 치거나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된 경우는 간혹 있지만은 또 드물어. 그 반복해야 돼. 반복했어. 그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아하 아하 하고 무릎이 아프도록 계속 치는 거야. 그렇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러면 저절로 내 자신이 정화가 돼. 다른 법 없습니다. 그게 저절로 정화가 됩니다. 그게 참선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보다 더 좋은 참선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 없어요. 내 자신이 진리, 참다운 이치를 깨달아서 내 자신에게 설득시키는 거. 내가 그래서 공부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일이고 내 자신에게 말하자면 최상의 어떤 그 공경을 표하는 일이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에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들을 쭉 듭니다. 그런 이치를 가지고 비유가 여러 개가 이제 나와요. 비유컨대 정명경이 아주 밝은 거울이 숙이소 대절하여 그 대진한 발을 따라서 거울이 거울 밝은 거울이 있어. 근데 앞에 어떤 물건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현상 각부동이라 그렇죠. 검둥이가 앞에 서면은 검둥이가 나타나고 흰둥이가 서면은 흰둥이가 나타나고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 나타나고 개가 지나가면 개가 나타나듯이 업성 여겨신이라 업의 성품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게 내가 업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고 인도도 되고 천도 신선처럼 천도 되고 아수라도 되고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남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날 때 혹 좀 딴 생각이 나거든 거울 앞에 얼굴 한번 봐봐요. 그 얼굴이 어떤가 자기 얼굴이 어떤가 그리고 또 어떤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야 나 인생 가뿐하다 너무 좋다 진리가 자기 그 어떤 정신 속에 들어와서 정화가 딱 됐다고 할 때 얼굴 거울 한번 딱 써봐요. 아주 신선처럼 보이지. 예, 신선처럼 보여. 업성 여겨시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업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거울 앞에 누가 서느냐 무엇을 갖다 댔냐에 따라서 거울은 그냥 비춰줄 뿐이라. 거울은 무심해. 예. 아, 업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빙글빙글 도는 여자 뭐 주인이 따로 있나 앉는 사람이 주인이다 하듯이 그야말로 우리 내 자신은 내가 하기 대로 가는 거다. 내 자신은 내가 하기 대로 가는 거야.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겨 전 종자가 또한 또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밭에다가 어떤 종자를 뿌렸다. 근데 그 종자들은 각각 불상기야. 서로 알지를 못해. 자연 능출생. 그러면서 자연이 서로 다 출생하죠. 싹을 틔우죠. 그와 같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업성 여겼으니라. 밭에 뿌린 종자가 나듯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참 너나도 아주 뭐 누가 여기에 변명.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로 돌아가면은 깜빡해버린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아,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가지고 스님 뭐 그렇게 중언부언합니까? 쓸데없이 시간 보냅니까? 조금만 이해관계로 벗어나면 요거 매해버린다니까, 인과관계. 싹 매해버려. 그러니까, 아, 백장산의 백장, 스님도, 백장 스님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야, 이거 모르겠거든. 수행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인과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부처님도 인과를 받았다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가? 그래서 무턱대고 대답한 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 이게 도대체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서 이제 하도, 그, 의심을 많이 하고, 또 대답도 잘못했고, 그래서 뒷산에 여우로 태어났잖아.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뒤에 또 이제 그 백장산의 주인이 또 큰 스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우가 이제 뭐 100년 지나면 사람으로 화하잖아요. 사람으로 또 화해가지고 늘 법당에 와서 법문할 때 법문 듣는 거야. 법문 듣다가 야, 저 스님은 참 법문 잘하신다. 언젠가 내가 한번 과거에 내가 궁금했던 거 물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대중들은 다 법문 듣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노장 하나가 또 이제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은 벌써 알았어. 그 당신 누군데 왜 돌아가지도 않고 그랬냐 하니까 내가 스님인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이 절의 주인으로서 방장으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법을 가르쳤는데 어떤 수행자가 그걸 물었단 말이야. 수행 잘하는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걸 물었다. 그래서 내가 엄격결에 그냥 수행 잘하는 사람이 뭐 인과 떨어지겠나. 아 이렇게 인과에 안 떨어진다고 대답했는데 내가 그거 도대체 지금도 궁금합니다. 스님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 그 학인이 물었듯이 똑같이 물어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묻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이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렇게 하니까 불매인관이라 인과에 어둡지 않느냐. 인과에 환하게 밝다. 공덕 닦은 것은 공덕 닦은 대로 가고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대로 다 간다 말이야. 부처님도 그 바느질을 하다가 이 한 마리 죽은 것을 가지고 등창을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지 않느냐. 그런 사실을 부처님은 환히 알 뿐이지 과보를 안 받는 건 아니다. 불매인과 어두울 맺자 삼매할 때 맺자. 내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불매인과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만나서 불법 만난 이후로는 불법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을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삶이 훨씬 개선된 삶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우여 교환사가 이건 요즘 이제 마술하는 사람이 저 네거리에서 길거리 요즘은 뭐 무대가 있지만 옛날에 이제 네거리에서 시연 중생상 인달하여 여러 가지 마술을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실체가 없잖아요. 눈 속임이지 전부.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그와 같다. 실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대로 짓는 대로 간다.
지는 대로 간다. 고정불변하는 성품은 없다. 꼭 너는 이쁘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없어.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도 마음 잘못 쓰면은 형 모양은 뭐 마네킹처럼 이쁠지 모르지만 영 뭐 풍기는 맛이 다르다. 당장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목인 네 번째 비유. 기관목인이 이건 이제 로버트입니다. 옛날에도 왜 삼국지에도 그런 거 나오죠. 나무로 만든 사람이 능출 종종승호대. 거기서 능이 소리가 나. 요즘 같으면 뭐 기계가 워낙 발달해서 뭐 녹음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능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대. 피, 무아, 아와, 비아인달 하야. 그것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다. 나무로 만든 로봇은 주체성이 없어. 그래서 업성도 또한 그와 같다. 우리가 전부 업으로 이런 모습을 짓고 살아갑니다. 업으로 짓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 좋은 환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한 시간 내내 앉아있어도 뭔 소리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 전부 저 아래식 제팔 아래식 장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 없어. 그러니까 학위에 달린 거예요. 머리 둔하게 태어난 사람도요. 열심히 파면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 옛날에 그 선비가 맛백독이라고 하는 머리 둔한 아이를 만나면 아주 무릎을 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맛백독이란 말은 하늘천 하면 하늘천 이걸 100번을 읽어줘야 알아. 하늘천 하늘천 따지 따지 그게 맛백독이라. 그런 둔재를 만나면은 선비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거 크게 터질 놈이다. 그게 크게 터질 놈이다.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기가 뭐 머리가 지금 뭐 좋으니 나쁘니 절대 그게 탓하지 마시고, 그 머리 오히려, 적당하게 좋은 것을 원망해. 맛백도 할 정도로, 둔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업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은 툭 터져가지고 자원급제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또 여겨 중조류가 여러 가지 조류들이 종각이 득출이라 전부 그 알에서 나잖아요. 알에서 급제를 깨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음성이 각각 부동이야. 닭은 닭 소리하고. 무슨 뭐 종달새는 종달새 소리하고 비둘기는 비둘기 소리하고 음성각 부동하듯이 업성여겨신이라 업성도 또한 그와 같다. 뭐 제일 닮은 꼴이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지만 다 팔자가 다른 거예요. 전부 팔자가 다릅니다. 그 왜 그러냐? 뭐 때문이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이요. 금생에 지은 업만 같으면은 대강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뭐 무슨 어떤 음식 먹었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거의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평생 살아온 거 기껏해야 뭐 10년, 20년 살아온 과정이 뻔하니까. 그런데 과거 생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 금생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은 업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과거의 지은 업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야. 그래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은 거야.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 아이의 과거업이 있는 거야. 그 아이의 과거업이 있어. 과거도 한 생뿐인가? 여러 생이 있잖아요. 전생, 전생, 저전생,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소화된 업도 있고 미처 소화가 안 된 업도 있고 그래서 바로 금생의 이 순간에서 그게 생각지도 않던 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뭐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똑같아요. 그 뭐 한 가지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식당 종업원 하고 중국집 배달하다가 큰 유명 성악가 됐잖아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아로 자라가고 부모도 몰라. 학교 교육은 한 시간도 받은 적이 없어. 끈파리 소년으로, 성냥파리 소년으로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또 이제 좀 성장해서는 중국집에 배달하는 소년으로 살다가 오면 가면 들은 노래 그냥 혼자 불러본 거야. 가 이름 뭐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 봐요. 도대체 그 아이인데 무슨 그 금생에 받은 교육이 있었어. 그 과거생에.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런 이치가 참 무릎이 아프도록 쳐야 돼. 여러 수천 번을 쳐도 야 그렇지 그렇지 하고 집에 가서 하세요. 고개 그냥 계속 고개 아프도록 끄덕거려.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그 장식 저 깊은 잠재의식 속에 그게 박힌다니까 심어져서 이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읍성여기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비어 태장 중에 여기는 이제 모태 속에서 재건실 성신아 우리 모태 속에서 모든 안이비설신이 뭐 손 말 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서 태어나지요. 최상 무례처라. 근데 그 손발이 어디서 생겼어? 처음에 핏방울 하나인데 도대체 그 손발이 어디서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디서 생겼고 손톱 발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어? 신기한 거요. 그런 게 우리 몸에 몇 마리가 있다? 백조가 있다. 백조의 하나하나 속에 또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그 백조 속에 백조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 또 꺼내갖고 보면 그 속에 또 백조가 있어. 우리 과학기술이 그런 것까지 또 아직도 그 뽑아낼 기술이 아직도 안 돼서 그렇지. 깨달은 사람,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몸속에 백조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하나 속에 또 백조가 있고 그 백조의 하나하나 속에 또 백조씩 있고 각각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 자나 깨나 외우는 거 아닙니까?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낱낱 먼지 속에도 전부 똑같이 그렇게 들어있다. 우리는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야 그런 위치를. 모든 게 다 성취되어 있죠. 업성도 여겼으니라. 최상이 물에 차라. 어디서 오는 곳이 없어. 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는 그 세포 속에 또 세포 있고 세포 속에 또 세포. 그 세포 속에 그런 것이 없는데 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업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 지금 이 태장 중이라는 게 우리 인체가 세상에 태어난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공부 안 한단 말이야 그래. 불성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여제 지옥에 또 일곱 번째 비유 또 저 지옥에서 종용제 고사요 가지가지 지옥 고통을 받는 거요. 가지가지 지옥 고통을 받는데 실종 피실 무소종인들아야 그것들은 참 어디에서 쫓아온 바가 없어. 어디서 쫓아온 바가 없어. 그 고통이 어디서 와요.
업성도 그와 같다. 우리 어부의 성품도 어디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앉는 사람이 임자야. 빈 의자는 앉는 사람이 임자야. 내가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천하에 돈이 널렸어. 그냥 돈 우리 돈 좋아하죠. 돈은 우주에 꽉 찼어. 근데 내가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인연을 지으면 돼. 너무 간단한 원리라. 너무 간단한 원리. 그래,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게 더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천번 만번 소중한 거예요. 그거 뭐 재산 많아봤자 관리하기만 신경 쓰이고 거기에 다 마음 빼앗겨가지고 이런 이치 공부할 겨를이 없어요. 절대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적당하게 밥 먹고 사는 건 너무 다행으로 생각해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적당히 밥 먹고 살고 나머지 시간 이렇게 청복을 누리소서. 청복을. 깨끗한 복을 누리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에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스님 책 내는데 시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절대 그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복 그대로 누리십시오. 그냥 한 푼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내 가진 복만 해도 그냥 넘쳐나니까 나는. 복을 그렇게 지는데 어디 가겠어요. 내가 88년도부터 했어요. 복공양이를. 88년도 그때는 A4 용지 한 장. 한 장 그거 짜리 부처님 말씀 다 이렇게 얼써 짜지게 하고 짜지게 하고 복사해서 키우고 줄이고 해가지고서 5,000장을 저기 가서 찍었어. 5,000장을 찍어가지고 딱 싣고 올라와가지고 일주문에다 딱 쌓아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들고 가라고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그 복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A4 용지 한 장이 아니라 한 권씩 한 권씩 찍는데 5천 권씩 3천 권씩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 더 이제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전부 이제 뭐 택배로 가져가고 걸망으로 가져가고 차를 갖다 들대 놓고 싣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구민 남아사 큰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공부한 스님이 화엄경 공부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전부 화엄경으로 치장을 했어. 그 스님은 또 돌을 좋아해가지고 큰 돌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돈 공덕 뭐 장양일 제재선법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큰 돌이 병만한 돌이 있는데 거기다 뭘 새기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걸 새기라 그랬더니 그것도 새겨놓고 또 올라가는 문에는 이제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걸쳐놓고 그는 대방광물 함경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새겨놓고 뒤에는 또 한글로 새겨놓고 함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아름다워라 인생이여 환희로워라 세상이여 하는 그 내가 환경과 1권에서부터 10권까지 뒤에 뒷표지에 이제 실려있는 그거를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보내줬대. 그걸 또 떡 새겨놓고 거기다 이제 내 이름까지 떡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15일 날 그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사찰을 화엄사찰로 그렇게 시키고 탑을 세우면서 화엄탑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나타나니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환희로운 거라.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환경 중에서 좋은 품 들어있는 거 내 마음에 들어있는 품을 내가 천 권을 특별판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3일 전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딱 출판사에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여기서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법공량이 좀 부족하다 큰 행사인데 부족하다 그래 차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108자재와 천권 씻고 까르마 요즘 이제 까르마 그 환생 그거 천권 씻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도 전부 이제 같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날 이제 책을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씻고 갔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은 10월 15일 날 구미 남아사에 와서 참석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날은 보름이 되고 너무 계절이 좋고 그래서 선약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나 그도 저도 없는 사람은 한번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스님은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화엄탑을 세우고 화엄도량을 그렇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법공양을 그렇게 올립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 정도로 하나 뭐 누구인데 부탁하거나 그렇게 그 스님인데도 비밀로 했어. 이제 그 행사 한 3일 전에 차 도착할 거야 한 추럭이. 예. 환경 강설 거기. 그래 그런 것들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 학위대로 가는 거야. 학위대로 금방 금방 학위대로 가는 거라. 수년 선생 순후업 현세에 바로 받고 또 안 그러면 내생에 받고 안 그러면 저 내생에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그거 다 받고 또. 야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의 고통도 그렇고 좋은 낙도 그렇고 즐거움도 그렇다. 또 비어 전륜왕이 비어하는데 전륜성왕이 성취 승칠보나 아주 훌륭한 칠보를 다 성취했으나 전륜왕이라고 하는 건 사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그 왕 왕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인도에서 뇌처 불가득인들 해야 왕 되면은 온갖 게 전부 다 그냥 풍족하잖아요. 왕이 되면 칠보 오는 곳이 오는 곳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업성 여겨신이라 우리의 업도 또한 것과 같아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어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다고 그게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걷어놓고 쌓아놔봤자 자기 수용 하나도 못합니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업성 여겨신이라 우여제세계가 또 이제 비유 또 이 세상 모든 세계가 대화소소연이나 큰 불이 일어날 때 다 타버려. 그 참 이런 이야기도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지구가 소멸할 때 처음에 생길 때 불로 생겼죠. 나중에 소멸할 때도 불로 소멸해요. 뭐하고 뭐하고 부딪히든지 불로 소멸합니다. 성주괴공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고 머물고 있다가 식어서 이게 우리가 50억 년 뭐 45억 년 그러는데 그 많은 세월이 흐를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나 이제 흐른 뒤에는 이제 파괴됩니다. 돌아갈 때 그때는 이제 급화라 그래요. 불이 일어난다. 세월의 불이다 그래요. 세월의 불. 급화. 불교에서는 급화라. 이걸 세상에 이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머리를 천하의 천재들만 수만 명이 머리를 싸매고 싸매가지고 이제서 밝혀낸 이치야.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알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탐복합니다. 우리는 워낙 무식해서 이게 그렇게 좋은 줄 모르지만은 진짜 서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이런 그 환경을 보고는 크,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냐 말이야.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치를 써놨냐. 현대 과학이 아직도 따라 올라오면 환경에서 설명한 걸 따라 올라오면 아직도 멀었어. 아니 지구가 나중에 소멸할 때 뭐 몇십억 년이 지날진 모르지만 그때 불로 소멸을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지금 천체 망원경 가지고 그 관찰하면 곳곳에서 불로 소멸하는 별들을 보잖아요. 불로 사라지는 별들을 보잖아. 많이 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뭐 당장에 눈앞에 내 생활하는데 뭐 그게 크게 무슨 뭐 문제가 되거나 보탬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불로 생기고 불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무래처라 차화 무래처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가 대화 큰 불로 타버리듯이 타버리는데 이 불은 오는 곳이 없다. 어디서 오는지 도대체 오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 가지고 살아가요. 하루하루 업 가지고 살아가. 참 뭐. 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뭘 먹냐, 잠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체가 업입니다. 일체가 업을, 이 육신을 가진 이상은 업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내 하기대로 간다. 젊을 때 아주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건강해진 사람들 많이 봐요. 건강해진 사람들. 나는 젊을 때 아주 건강했어요. 체격도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막 그냥 운동한다고 하고 건강관리를 그래 하더라고요. 저 건강한데 뭐하려고 저렇게 건강관리하나. 아프면 그때 관리해도 되는데 그랬어요. 야 신기하지.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말은 그때는 없었어. 아 그때는 그런 광고 없더라니까. 건강할 때 그 광고가 좀 일찍이 나왔으면은. 그래 나는 아니, 건강할 때 공부하지. 왜 건강을 저렇게 관리하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 건강할 때는 크 공부해야지.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그때 해도 안 늦다. 그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했어요. 나는 사실. 근데 그게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 그때 젊어서부터 막 건강이나 챙기고 뭐 그랬으면은 보나마나 공부는 못했을 거예요. 의미 없이. 그 업대로 가니까. 그것도 다 업의 원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뭐 다른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업과 심심. 깊고 깊다. 그래서 제목이 업과 심심. 정말 업과 심심입니다. 저 앞에는 교화 심심이라고 해가지고 앞부분은 교화심심이라고 해서 어떤 이치, 우리 육신을 위시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치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편에는 업과 심심이라고 해서 정말 업의 이치는 깊고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이 제약된 인과의 법칙 속에서 한순간도 벗어나 있지 않고 털어 끝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고 호흡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전부 벗어나 있지 않고 그게 업과 심심이라. 심할 심 깊을 심 매우 깊다. 업의 과보가 매우 깊다. 업의 과보가 매우 깊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업과 심심 그것만 기억하시면 전부 우리가 업으로 살아가고 하는데 업의 도리는 너무나도 깊고 깊다. 그러니까 조심 안 할 수가 없다.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유의해서 살아야 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술 심은 데 술 나. 그거 길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 오늘 뭐 우리 주상거사가 시간을 많이 좀 내달라고 했는데 5분만 내가 내드렸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